그래서 지금 또 이래. 그거 묻는 말 아닐까? 그러니까 헤이, 언제 했지? 오늘 방금 했네요. 3시 14분에 집에서 좀 선생님이 쪽지를 언제 보냈냐면은 10호 하라고 25일날 4시에 너 수업 끝나고 내가 쪽지 보냈잖아. 그치? 오늘 며칠이야? 26일이잖아. 어? 하루 동안 할 시간이 없었습니까? 아니요. 있었어요? 알겠습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어? 나 수업하고 있는데 뭐 과자를 먹어. 자, 너 스테이크 좋아하니? Do you like steak? Do you like steak? 쓸 수 있죠? Do you like steak? 두려움이나 치고 있을게요. Like의 뜻이 뭐예요? 좋아하다. 좋아하다. 그렇지. 좋아하다. 이렇게 두고 나오고. 오우! 봐, 이렇게 똑똑한데 뭐야. 집에서 복수까지 하면 얼마나 잘 좋아하니까. 무슨 시니까? 하다시니까 안에 누가 숨어 있다가 묻고 싶어서 튀어나왔다 했어요. 그니까, like steak. 오케이. 그 다음, 너 생선 좋아하니? Do you like fish? Do you like fish? 나 쓸 수 있어, 이제. 네. 네, 좋아요. 어? 있어. 그 다음에, 나는 스테이크가 좋아. I like steak. I like steak. I like steak. 오케이. 그럼 난 스테이크 좋아하지 않는다. Wow, I don't like steak. I like steak. 머리 좋은데 공부 좀 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 다음에 난 생선이 좋아. I like fish. I like fish. 그러면 이래라 듣고 싶어. 이거 무슨 시니까? 자, 일단 뜻이 뭐예요? 생선. 그렇죠. 물고기 생선이죠. 그럼 무슨 시예요? 당연히 이름 시죠. 무엇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니까. 그렇죠? 이름씨? 이름씨, 눈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들에게 붙인 이름이 되는 말들이 이름씨. 안경, 책상, 공기, 뭐. 네, 맞지. 자, 그럼 이래다 듣고 싶으면 뭐라고 부르면 될까? 나는 생선을 좋아해. 이랬는데, 생선? 이런 대답을 듣고 싶으면, 너는 무엇을 좋아하니? 라고 물으면 되겠지? 그쵸? 넌 무엇을 좋아하니? 난 생선을 좋아해. 됩니까? 자, 그럼 이래 듣고 싶으면 영어로 뭐라고 물으면 될까? 이렇게 물어보면 되겠죠? What? What do you like? 또는 뭐 무슨 음식을 좋아하냐고 싶으면 What food do you like? 이래 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무슨 음식 좋아하니? 라고 뭐라고 물었더니 What do you like? 그랬더니 난 생선이 좋아. I like fish. 한단 말이죠. 그래서 난 연어가 안 좋아. I don't like salmon. 이제 확실히 쓸 수 있죠? 네. I don't like salmon. 그러면 L이 소리가 안 나는 거예요. Salmon이 아니고 salmon이에요. Salmon. I don't like salmon. 오케이. 그래서 너는 연어 좋아하니라고 물어봤던 모양이 그렇죠? 너 연어를 좋아하니? 라고 묻고 싶으면? Do you like 맞아. 어? 아니. 그냥 너는 연어를 좋아하니? 라고 물었더니 아니, 나는 연어 안 좋아해. 이런 거다. Do you like salmon? Do you like salmon? 그랬더니 아니, 난 안 좋아해. No? I don't like salmon. Do you like salmon? No, I don't like salmon. I don't like salmon. Really? Me too. 저는 초밥. 오, 초밥 좋아. 그 다음에 나는 당근을 안 좋아해 하고 싶나봐요. 난 당근. I don't like carrots. 그렇죠. I don't like carrots. 그렇죠. I don't like carrots. 너는 당근을 좋아하니? 라고 물었던 모양이죠. Do you like carrots? 그렇죠. Do you like carrots? No, I don't like carrots. I don't like carrots. Yes, I like carrots. How about you? How about you? How about you? 너는? Don't lie. Carrot is really good for your skin. You can have a good skin when you have carrots. I recommend you to have
lots of carrots. 많이 먹으라고. 그러니까. 예, 그럼 나는 버섯을 좋아하지만 당근은 안 좋아해. I like mushrooms, but I don't like carrots. 하면 되겠죠. 뭐라고요? I like mushrooms, but I don't like carrots. 그렇죠. 자, 진유야, 선생님이 뭐 하나 부탁을 했었는데 전번에 저번 시간에 말하기 테스트 할 때는 좀 먹지 말자고. 그렇습니까? 너 뭐 못 먹게 안 하잖아, 선생님이. 그렇지? 단 말하기 테스트 할 때는 입을 줄줄 빨면서 집중 좀 하세요. 말하기 테스트 할 때는 줄줄 빨고 그러지 말고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뭐라고요? I like mushrooms, but I don't like carrots. 하면 되겠죠? I like mushrooms, but I don't like carrots. Yep. Was it easy? Easy peasy? 네. 쉬웠어? 모르겠어요. 모르겠다. 오케이, 몇 점 예상? 100점. 100점 예상. 오케이, 난 피자를 좋아하지만 햄버거는 안 좋아해. I like pizza, but I don't like hamburgers. 그렇죠. 여기서 이상하죠. 그럼 피자는 셀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누가 자르면 자르는 대로 바뀌기 때문에. 그래서 피자 하지도 않고 피자즈 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예? 선생님이 쪽지로 숙제 보내놨어요. 네. 확인하세요. 지금요? 네. 오케이, 그 다음에 다 했네요. 오케이, 마찬가지 선생님이 시험 치고요. 시험 지내고 그 다음에 뭐가 쪽지로 숙제 보내놨으니까 숙제 해서 이렇게 숙제 다 했으면 이렇게 얘기하세요. 지금 숙제요? 네, 시험 치고 그 다음에 쪽지 확인하고 뭐가 숙제구나. 아마 10일이 숙제겠죠. 맞네. 응? 쪽지 있잖아. 쪽지 보세요. 너무 쉽구나. 괜찮았잖아. 오늘 8 말하기 쓰기 시험, 이제 말하기 시험 지금 같이 쓰기 시험 이거 했고, 그 다음에 오늘 수업 끝난 다음에는 15. 무슨 말인지 알겠어? 난 또 8에 1하면 돼.